온라인 공간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자동 출납기 ATM기가 설치됐습니다. 미래의 화폐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피숍 안에 설치된 ATM 현금 인출기에 고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ATM에 스마트폰을 스캔한 뒤 현금을 넣으면 가상의 화폐 비트코인이 계좌에 담깁니다. 스마트폰을 제시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 커피가 결제됩니다. 반대로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인터넷 상거래 등 온라인상에서만 통용되던 비트코인을 현금처럼 쓸수 있도록 한 자동 출납기가 세계 최초로 캐나다 밴쿠버에 설치됐습니다. This machine is giving people unprecedented access to the currency like never before. We got into Bitcoin to target a new demographic of customers for our restaurant. 비트코인은 2008년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가상화폐입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구입한 비트코인을 온라인상에 담아뒀다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통화 당국이 없고 자동으로 통화량이 조절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체제로 운영됩니다. The short answer of what is a Bitcoin is it is the currency of the internet. It's digital currency that people can use just like they use cash. They can be anywhere in the world. It's entirely borderless. 환율이 달라지는 것처럼 가치도 변동하는데 올초 13달러였던 1비트코인이 지금은 200달러 정도에 거래됩니다. 투기적인 요소도 있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운영업체 측은 조만간 비트코인 ATM을 넉대더 설치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YTN 신호입니다.